강서선삼이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그런가 아 크고 있습니다. 올해는 봄에 좀 가물어서 삼 발육이 조금 늦습니다. 봄이 좀 지나고 뒤에 비가 흠뻑 와서 지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삼이 막 자라는 시기가 됐습니다. 이런 삶은 아주 잘 컸네요. 잘 큰 건 잘 큰 거고 또 안 큰 삶은 또 안 컸습니다. 아, 뿌리 발육이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삶은 아주 잘 큰 겁니다. 동물이건 식물이건 야생에서 키우다 보면 잘 크는, 이렇게 잘 크는 것도 있고, 이렇게 죽는 게 많습니다. 죽죠? 병이 온 겁니다, 그냥. 이렇게 말라서, 입이 원래 대가 마르고, 이렇게 말라서, 마지막엔 뿌리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. 이런 거는 미리미리 캐서 닭을 삶아 먹는다든지 뭐 좀 먹는 용으로 빨리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. 이거 한 15일만 가만히 놔두면 이런 삶은 다 썩어서 땅속으로 썩어버립니다, 다. 이게 장례산삼이나 사냥삼을 키울 때, 야생에서 키우기 때문에, 그런 게 좀 키울 때 많이 어렵습니다. 정말 잘 컸죠? 산뿌리도 쭉 나오고, 이런 게 만약에 야생삼으로 캤다 하면 잘 받으면 200만 원씩도 받습니다. 200만 원도 한 뿌리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장례산삼은 그렇게 가격이 야생삼처럼 비싸지 않습니다. 비가 온지라 비가 흠뻑 와서 해감은 됐습니다.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. 자라기 시작하고부터 병이 옵니다. 또 그렇죠. 이런 건 똑같은 연수인데도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똑같은 연수로 컸는데도 이렇게 작게 크는 게 있고 이렇게 잘 크는 게 있습니다. 동물을
키우더라도 잘 크는 게 있고 또 못 크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습니다. 식물도. 올해는 봄에 좀 가물어가지고 작년보다 장내산삼이 발육이 좀 늦었습니다. 한 15일? 15일 정도 늦는 것 같습니다. 흐르는 강물처럼 씁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드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욱 베풀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즐겁게 사는데 제가 생활 신조가 하나 있는데 위를 보는 것도 좋아요. 나보다 뭐 잘 사는 사람, 행복하게 사는 사람, 뭐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, 그것도 좋습니다. 근데 서양 속담에, 속담이라 안 하죠. 서양 격언이라고 하죠. 격언. 격언에 이상은 높게, 그러나 발은 땅에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.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뭐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분을 이상으로 삼고 그러나 발은 땅에. 그것은 무슨 뜻이냐? 현실, 현재, 현재에 충실해라.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. 오직 찰나찰나 현재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. 힘들 때, 어려울 때 웃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산다면 이 세상 뭐 힘들고 뭐 고난에 뭐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, 세월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웃고서 더 긍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하나도 안 어렵고 행복한 게 인생입니다. 저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서 사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순간, 지금의 이 순간보다 더 어렵게 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지금도 이 세계에서는 뭐 굶어서 죽는 사람,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을 못 사서 죽는 사람, 먹을 게 없어 죽는 사람 지금도 존재합니다.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세상 만사 하나도 힘든 거 없습니다.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, 나보다 뭐 잘 사는 사람,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내 삶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고 이룬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사탄이나 마귀 잡기들이 주는 마음이고 진짜 선한 신께서 주시는 거는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. 감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일도 잘 됩니다. 그리고 늘 가진 거 있으면 좀 베풀고 또 열심히 또 팔 땐 팔고 나눌 땐 나누고 도울 땐 돕고 또 세상을 현명하게 살면 큰 문제였습니다. 뭐 코로나19가 뭐
아무리 무섭다 해도 그가 5천만 인구 중에 뭐 0.1%도 안 됩니다. 그건 6.25 때 저희 어머님도 6.25 때 전쟁을 겪으신 분이신데, 아이고 사는 집도 막 다 불태워버리고 막 사람 죽은 시체가 너덜너덜하고 폭탄 맞아서 막, 아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인명은 제천이고,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뭐 내 인생이 인연이 다 되면 가는 거고, 더 살 때는 또 그만큼 뭐 살게끔 해줬으니까 또 뭐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? 바꿀만한 사람 없잖아요.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도 참 복입니다.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. 돈을 많이 벌으면 좋긴 좋죠. 좋은 차도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렇지만, 아 배봐 든든하고 뭐 옷 같은 것도 어디 가면 무료로 주는 데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. 그 돈, 우리나라 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이건이지만 그거 가져가나요? 못 가져가잖아요.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고. 아니 뭐 비싼 음식 매일마다 먹는다고 뭐 그 사람들 맛있고 좋은 거 알겠습니까? 응? 밥에다가 그냥 나물 넣고서 고추장 넣고 그냥 참기름 넣고 더욱더 비벼서 먹으면 꿀맛이지. 꿀맛이면 그게 더 맛있는 겁니다. 만석군이 옛날에 만 가지 근심으로 가지고 산다고. 돈 많고 뭐 잘 사는 분들 근심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. 그걸 다 유지하려면은 그 겉에 보이는 건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젖는 사람들 많습니다. 있는 거에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